안녕하세요. PK 랄프입니다. 제가 지금 서울대학교를 통과하고 있는데요. 관악산 최단 코스를 가기 위해서는 서울대학교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최단 코스인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여기 좌측에 보면 건설환경종합연구소라고 건물이 있습니다. 이곳에 주차를 하면 최단 코스가 됩니다. 저는 이쪽에 주차를 했고 이제 등산을 가면 됩니다. 이쪽 방향에 등산로가 있습니다. 일단 관악산은 제가 오늘 고민했던 게 4단 코스하고 여기 이제 서울대 코스가 있는데 이렇게 서울대 코스를 오게 되었습니다. 건물 옆으로 등산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 청설모? 먹을 걸 찾으러 내려왔나? 지금 초반 관악산 코스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지금 아이젠을 착용하고 있진 않은데 나중에 상황을 보고 좀 미끄럽다 싶으면 아이젠을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갈림길에 오는데 자원한 능선으로 가는 길이 있고 연주대 방면으로 깔뚝고개로 바로 올라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저는 바로 올라가는 코스를 가도록 할게요. 여기 다리를 지나면 갈림길은 나오는데 합방 능선 연주대 1.8km 연주대 방면으로 바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원래 물이 흘렸던 것 같은데 지금 날씨가 워낙 추워서 물이 꽁꽁 얼었습니다. 보이죠? 오늘이 화요일이거든요. 또 평일이고 관악산에 주말에 가면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일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과연 평일에 관악산 이쪽으로 연주대까지 올라가는 데는 한 시간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계속 가볼게요. Let's go. 귀엽다. 눈이 덮여 있어서 안 보일 뻔했습니다. 여기 돌탑이 있습니다. 그래도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바로 올라갈게요. 지금 아이젠을 착용한 상태여서 소리가 약간 바위랑 철이 마주치는 소리가 좀 들리긴 하죠. 아이젠을 착용한 상태로 이렇게 눈이 없는 바위 구간을 올라가면은 소리가 좀 안 좋긴 합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데크 계단이 나옵니다. 오늘 같은 날에는 돌이 이렇게 미끄러운 것보다는 차라리 데크 계단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많이 얼었네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기 기상청이 보이죠? 저기까지 올라가면 돼요. 또 이정표가 나오는데 연주대 방면은 이쪽으로 계속 가면 됩니다. 야, 이제 저기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 잠시 뒤에 보자.
여기가 연주대 최단 코스다 보니까 45분이 지났는데도 계속 이렇게 돌로 된 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빨리 갈 수 있으니까 감안하고 가겠습니다. 가시죠. 아, 이제 한 등산 시작한 지 한 45분 정도 지났거든요. 잠시 뒤면은 아마 저기 연주대에 도착할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가볼게요. 소리 다 보네. 어제도 백강산 대군대를 갔다 왔거든요. 자, 이틀 연속 산 타는 거는 보통이 아닌 겁니다. 야, 이제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은데, 야, 계단이 굉장히 많네요. 여기까지 계단입니다. 근데 뭐 이런 낮은 계단은 뭐 오르기는 좀 쉬운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게 높이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냥 이거 완만한 계단은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갑니다. 이 기간의 끝이 어딜까? 다 가겠지. 다 가네. 여기 계단 다 올라왔고요. 아, 이제 능선일 것 같은데, 자, 표지판이 보입니다. 제가 서울대 공원관에서 50분, 1.9km 정도 걸어왔고, 연주대는 이제 앞으로 10분만 더 가면 됩니다. 가자. 저기 보이죠? 저기 보이죠? 저거 가면 될 것 같아요. 연불 외눈 소리가 듣기 싫을 수도 있겠지만 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쪽으로 가면 이제 많은 또 돌계단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악산 정상이었습니다. 야, 이게 보통 관악산 정상석입니다. 드디어 관악산의 주위 모습입니다. 관악산 주위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손님이 되어서 이렇게 사람도 많이 있고. 만약에 사람 붙으면 저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뒤로 올라온 코스가 되겠습니다. 자, 저기 능선하고 어떡할 거야. 와, 관악산 뒤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길이 있는데요. 보면 아마 저쪽에서 아마 오게 되면 사단 코스일 겁니다. 저 계단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능선을 따서 계단을 올라오면 이렇게 딜로 오게 됩니다. 네, 현재 저는 이제 관악산 정상에 이제 올라왔고요. 오늘 평일이라서 그런지 정상석 주위에는 좀 조용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정상석을 둘러보고 이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다시 오늘 서울대에서 관악산 연주대까지 저는 이제 등산을 완료했습니다. 일단 코스는 서울대에서 연주대까지 바로 올라가는 이 산 최단 코스로 올라갔거든요. 한 50분에서 1시간이면 연주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왕복하면 2시간 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오늘 또 평일에 이렇게 제가 산행을 하고 왔는데 평일에는 정상석 주위에는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여유있게 사진도 찍고 영상도 촬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